오늘은 제가 볼드와 헤티맥스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. 헤티맥스 안티피티 컨실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고요. 눈썹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섀도우는 Benefit They're Real Duo Shadow Blender Easy Smoking이라는 섀도우를 사용할 겁니다. 언더에도 앞구리에도 그 다음에 약간 그 브라운 톤의 섀도우는 브러쉬로 살짝 담아서 마스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헤로인 메이크 볼륨 앤 컬 마스카라 슈퍼 워터프루프입니다. 인두 속눈썹은 끝에만 붙여줄 거예요. 그래서 앞에를 더 마스카라를 많이 발라줄게요.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사용하는 Ardell Demi 120 속눈썹이에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반을 잘라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미리 발라놨습니다. 언더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발라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언더에 살짝 그냥 글리터만 발라줄 건데요. 이거는 MAC Pigment Color Powder Rose라는 제품입니다. 언더에 이렇게 뭔가 좀 포인트로 이 팔레트는 그 Cheek and Lip Cream 팔레트인데요. The Balm Cosmetics에서 나온 겁니다. 저는 몇 번을 사용을 해봤는데요. 캔디 파이랑 크리스프는 아직 안 사용해봤는데 사이드랑 커블러랑 캐러멜은 발라봤어요. 근데 지금으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들은 사이드랑 캐러멜입니다. 오늘은 사이더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크림 제품이라서 그냥 손으로 발라줘도 됩니다. 제품은 그냥 한 번 발라줘도 돼요. 오늘은 블러쉬는 그냥 연하게. 블러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It's Skin Life Color Lip Crush Matte 시포 What the Heaven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이런 색깔인데요. 저는 이렇게 좀 그라디에이션을 주면서 살짝 중앙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줄게요. 풀 립으로는 오늘 좀 안 하고 싶어서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
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.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